2018 MBC 가요 베스트 대재전 진행을 맡은 저는 조용구입니다. 네, 저는 신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신지 씨가 우리 송대관 씨와 함께 문을 활짝 열었는데 네. 오랜만에 두 분이 함께 노래하셨죠? 네,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이랑 네. 노래를 하게 됐는데요. 네, 여전히 아, 오빠 같으신. 오빠 같은. 네. 근데 어떻게 해서 함께 이렇게 두 분이 노래를 하시게 됐어요? 아, 송대관 선배님께서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. 오래전부터. 아, 며느리를 삼고 싶으시다고. 어?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아, 송대관 선생님네 댁으로 시집을 가는 줄 알고 계셨었는데 아, 결국은 송대관 선배님이 아드님 결혼식에 축가를 제가 부르러 그러니까 예, 가는 불상사가 그 며느리 있었어요. 자리에 다른 분이 와 있더라고요. 네네. 예. 저는 그 자리에 축가를 불러드리러 네, 예, 그런 갔습니다. 인연이 있었군요. 네. 예, 며느리 시켜준다 해서 같이 노래했는데 송대관 씨가 예 약속을 안 지켰군요. 근데 지금도 너무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맞습니다. 사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트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아...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습니다. 생각이 듭니다. 아, 네. 저희 송대관 씨께서 또 신지 씨를 또 이렇게 트로트계에 또 입문시켜 주신 분이기도 한데 네. 자, 두 분의 멋진 노래로 문을 열었는데 자,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올 한 해 고생을 한 네. 가수들에게 시상 및 수상자들의 축하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2018 가요 베스트 대재전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올 한 해 가요 베스트에 출연한 가수들을 후보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SNS 오픈 서베이 결과와 DJ 코리아 차트 벨 365에서 한 해 동안 방송과 판매된 횟수를 합산해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.